다 준비된 것 같네요. 방장은 지금 징크스님이 방장이시니까 징크스님 방장이시니 시작해주세요. 기기 자, 다 준비가 된 것 같네요. 픽대 상황인데 화면 가려야겠네요. 잠시만요. 이제 저희가 일주일을 쉬고 돌아왔는데 그동안 좀 많이 바뀌었어요, 챔피언이. 맞아요. 카시오페아가 바뀌었죠. 일단 외형만 바뀐 거죠, 그래도. 외형뿐만이 아니죠. 나 패시브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아, 카시오페아가 어떤 패치 있었나요? 저는 네, 카시오페아가 야,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어떻게 바뀌었죠? 저 이번 패치 노트를 제대로 안 읽어서. 네, Q가 네. 굉장히 좀 쿨이 좀 길어졌고요. 쿨이 길어졌다고요? 네, 쿨이 길어졌고 그리고 Q가 너프가 됐습니다. 그 아~ 대신 패시브에서 스택을 쌓는 게 추가가 돼서 네. 뭐 몇십이 쌓이면은 몇 퍼센트 주문력 증가? 그리고 뭐 400이 쌓이면 뭐 30%의 주문력 증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오늘 카시오페아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뭐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난 일러스트만 바뀌었는 줄 알았는데 게임 내 패치도 있었구나. 근데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 35분 정도가 지나야 좀 제값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예 카시오페아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어요. 아, 카시오페아가 약간 그전에는 초반 라인전으로 이득 많이 봐가지고 재미보는 그렇죠. 캐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초반 라인전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아~ 갱에도 취약한 건 여전하고요. 그렇군요. 지금 여기 아지르가 표시가 되는데 이거 픽은 여전히 못하죠? 네,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아지르. 관전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 아지르도 또 이번 패치 중으로 나오는 챔피언인데 이게 또 이제 다음번에 볼 수 있을지. 루시안 나왔죠. 자, 우선 1위 네. 원딜이죠. 픽대는 되게 브론즈 리그거든요. 오늘 진행되는 리그가 브론즈 리그인데 뭐 천상계랑 거의 다르지 않아요, 이분들. 벤 자체는 르블랑이 네. 조금 위이긴 하지만 이블린, 리신, 야소디, 달리, 마우카이 그리고 픽도 루시안. 이거 티어만 안 보고 하면은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요. 네. 챌린저도 이 정도 그렇죠. 하죠. 픽대는 똑같습니다. 픽대는 여기나 거기나 저기나 다 같은 걸 같다라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좀 살짝 좀 의아한 벤이 요즘 대세에서 의아한 벤이라고 하면은 마오카이랑 르블랑이거든요. 마오카이는 살짝 좀 1티어급 탑솔로에서 내려온 지 오래고 그리고 르블랑은 사실 침묵이 없기 때문에 라인전보다는 이제 나중에 폭딜을 넣어가지고 뭐 원딜이나 미드를 원컵 맞아요? 낸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대신에 요즘 올라오는 미드 챔피언 제드하고 탈론이 있거든요. 아, 탈론 진짜 많이 아니죠. 보이죠. 탈론 제드도 여전히 짜증나고요. 카타리나 갈라긴 했어요. 카타리나 그리고 브라움을 픽을 하실지. 근데 굉장히 똑똑한 게 지금 퍼플 팀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게 루시안하고 브라움을 같이 주게 되면 온라인전 아무리 루시안이 뭐 좀 안 좋아졌다 뭐 아니면 브라움이 너프가 많이 됐다 해도 두 명의 시너지가 굉장하기 때문에 브라움 같은 거 안 좋거든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일단 상대편이 가져가기 전에 먼저 가져온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갈라놓으면은 보기 좋아요. 저기 한 라인에 가 있으면은 지옥 시작이거든요. 바텀 입장에서. 그렇죠. 네,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드와 레오나 혹시 뭐 레오나를 만약에 픽하게 된다면은 카타리나가 돈다는 거 그 자체를 막아버리기 위한 거죠. 그쵸. 그런 거로서 상당히 쉽게 막을 수 있죠. Q 한 번, 뭐 궁, 그리고 E도 그쵸? 있고 아주 그리고, 카타리나를 막아내는데 출란 챔피언이죠. 그리고 뭐 제드 같은 경우도 라인전 굉장히 좋거든요, 제드가. 네, 카타리나 상대로 또 좋은 라인전을 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피를 일단 나왔어요. 아, 이분들도 확실히 대세픽을 어느 정도는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가 브론즈 리그라 하더라도 피들이 나왔다는 거. 피들이 요즘 고정된 느낌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천상계에서. 천상계에서 거의 벤이나 아니면 픽이 되는 그렇죠. 챔피언 중 하나거든요. 네, 승률도 매우 뛰어나고요. 자, 그러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는 퇴폐. 피들. 자르반. 자르반 낙인이 되었고요. 어떤
이번에 솔직히 말하면은 잘하는 거 그런 거를 보려면은 파이어티어 예전에 했던 그렇죠. 예, 그때 거를 아, 기억하면 응.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상 뭐 객관적인 티어상으로 봤을 때 브론즈 분들도 막 잘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비슷한 분들끼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냥 여기 근처에 티 랭게임 하시는 분들 브론즈 분들 한 몇 분 있거든요. 저도 그렇죠. 예, 관전하게 한번 하면은 팝콘 가져와야 돼요. 팝콘. 팝콘 하나 들고 네. 무한도전 안 봐도 돼요. 관전하기로 브론즈 친구 거 관전하기 보면서 하면은 아 개꿀맛. 자 여기서 라인이 다시 왔고요. 샤코가 나왔고요. 아칼리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퍼플팀의 원딜 징크스 닉네임 값을 하네요. 굉장히 좀 재밌는 게 네. 브론즈 리그이기 때문에 브론즈 리그다 하면은 흔하게 생각하는 걸 와드 안 박지 않아? 핑화 안 사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퍼플팀 굉장히 지금 핑화가 필요한 조합이거든요. 과연 박을 것인지. 그 뭐 핑화의 필요성을 일단 알긴 할 건데 알아도 안 봤거든요. 아칼리 들어오자마자 박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핑화로 피들스틱 들어갈 각도 세워줘야 되거든요. 이거. 자 어떤 게임이 나올지 지금 이제 이분들은 로딩창을 보고 있겠네요. 우리는 3분의 시간이 더 기다려야 되고요. 이번 주 브론즈 리그 했으니까 다음 주는 다시 한번 다이아 티어 이상 분들의 롤잡스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이게 픽댄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해줬었죠 제가 이거 마우카이 변했다고. 네네. 두루루루루루루루. 챌린저는 신청자가 없어서 무리. 아 지난번에 신청자 있었습니다. 챌린저. 미드빵 뜨게 하죠. 네. 챌린저 대전. 개고방님 저도 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미리 다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뽑아서 숙소에서 뽑아서 하는 거라 먼저 신청 접수를 해주지 않으시면은 참가는 불가능해요.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공지 확인하시고 참가하시면 더 좋겠네요. 고방님 5시간 전에 쓴 것도 엑셀에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5시간 전? 12시에 하셨다는 건데 제가 신청 접수 2시부터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쓴 거 아마 다 지웠을 거예요. 스펠 열어주시라고. 아 스펠요? 짠. 이거 공개를 안 했네요. 근데 뭐 딱히 특이한 건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텔레포트도 보이지 않고요. 텔레포트가 왜 안 보이죠? 아 좀 특이한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아 텔레포트가 없어도 되겠네요. 네 어떤 게? 투힐이에요. 네? 보시 투힐입니다. 어? 아 그러고 보니까 탈진이 없네요. 카타리나 피들이 있는데 카타 피들이면 무조건 탈진 조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힐 두 개로 좀 더 살아보겠다 느낌이지. 빨리 자, 달려보겠다. 네 이게 뭐죠? 네, 좀 더 빨리 달려보겠다. 그리고 레오나이트 성은 룸페이지가 두 개 있으신데 공격력 15입니다. 방어력 9에 마법저항력 12. 많이 때려주겠다 평가를. 그리고 9 21이에요. 네 이거 되게 공격적.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약간 룸페이지가 약간은 그래도 이분이 원래 하는 포지션도 레오나인데 원래 레오나가 보스 2네요. 근데 이 룬으로 플레이를 하신다라는 건데 특이합니다. 2투의 적중률이 굉장히 뛰어나서 근딜이지만 네. 평타를 많이 치실 수도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런 걸 볼 수 있을지. 자 요초 남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혹시 이런 데서 게임을 해보고 싶으셔서 막 핑구 아이디 빌리거나 아니면 부캐로 들어와서 하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게 확인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 블랙 플러스 쪽팔린 플러스 퀵뷰 안 지급 이겼을 때 퀵뷰 안 지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네. 그냥 랭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요. 자기 부캐 파서 랭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게임이 좀 로딩창을 넘어갔는데 네
샤코 좋아요. 스킨 구경을 할 수 있네요. 신바람 따 샤코. 일단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건 역시나 적시나 샤코의 역할이에요. 이게 초반에는 완전하게 갱으로 흔들어 주다가 후반에는 일단은 어찌 됐건 간에 퍼플 팀에 비해서 한타가 좀 밀리거든요. 구도가. 그래서 스플릿을 해야 되는데 스플릿을 잘 해줘야 돼요. 스플릿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잘 풀어줄지 어떤 스플릿을 보여줄지 또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어요. 아주 그쵸? 네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제드와 같이 1-3-1 스플릿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타를 차라리 유도 안 하면서 하면 되는데 혹시 모르죠? 한타는 샤코. 저 또 스플릿에서 가장 중요한 건 1-4든 1-3-1이든 그 한 명이 가는 곳에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한 명을. 그리고 세 명은 다른 팀한테 물리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플릿의 개념을 이분들도 잘 적용을 해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본 생각하는 상식 보다는 조금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도 브론즈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즐기세요. 그냥 보는 눈이 즐거울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의미로 팝콘 먹으면서 보면 되죠. 네, 이거 치킨 하나 시키시고요. 물론 개빨리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니트니까 제가 책임지진 않습니다. 자 마우스가 사라진 걸로 보아 시작되겠네요. 아, 자르반이 라인전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칼리랑 투닥투닥하는 거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시작이 되었네요. 볼 수 있겠고요. 이거를 맞춰놔야겠죠. 제드, 아칼리, 자르반, 탑자르반, 샤코, 피드. 네. 즐겜해요. 전체 자제 부탁드립니다. 아, 좋아요. 인사 정도는 괜찮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자제를 해주세요. 지난번에 좀, 네, 실버 할 때, 비매너 느낌이 나게 게임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서로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같은 시청자인데 또 여기서 어떤 보고 할 수 있는데, 그분 아이디어 했다가,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었지 하면서 이제 막, 또 앙심을 보는 수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한번 보고 말 사이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는 또 나중에 롤잡스에서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상 분들끼리.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게임이라는 게 무조건 이기는 게 없기 때문에 다음에 만났을 때 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피들의 움직임을 확인한 것 같고요. 피들이 와 되게 도란 링 스타트네요. 여기다가 포션을 안 샀죠. 안 샀죠. 이러면은 약간 샤콤인데 너무 가감한 거 아닌가? 샤코에게 되게 취약할 수 있거든요? 지금 와드 쓴 것까지 확인이 되었고 과연 샤코가 어떤 선택을 할지 봐줘야겠죠? 일단 샤코가 지금 선 블루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피들도 선 블루고 그러면 이제 샤코는 자기의 뭐 레드를 먹고 역갱을 친다든지 아니면 피들이 레드를 먹는 거를 이제 뒤통수를 때려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선택해서 아주 게임의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초반 1분 53초, 54초, 55초 지나고 있는 시간 아직까지는 다른 티어의 롤잡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네, 그런 거 보여주진 않고 있고요. 당연하지만 네, 똑같아요 어떻게, 네, 아직까지는 똑같아요. 지켜봐야겠죠? 됐다. 아 마우스가 이상하게 보였네. 됐다. 자 샤코가 일단은 핑크 와드가 아니고 일반 와드에 확인이 되었고요. 이거 터는 거 유효하죠. 피들이 지금 와서 막는 거는 일단은 힘들고요. 근데 지금 보였거든요. 자 자르반이 와주고 있어요. 일단 바턴 대기관 열심히 하고 있고 자 이거 2레벨 샤코 1레벨 자르반 일단은 레드 먹는 데까지 성공했고요. 도망가는데 레드는 먹었어요. 네 생존을 네 카타리나 2레벨로 어디 가죠 샤코? 이거 점화거든요. 정신 차려야죠? 피를 정렬! 이거 까마귀 따다다다! 이거 못 잡을 것 같아 이거? 1레벨 자르반의 끈질긴 추격이 있지만 일단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샤코가 시작부터 게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흔들어주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네. 이제 피들이 전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샤코한테 걸리면 죽거든요? 맞습니다. 전멸은 피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게다가 포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네. 울어야죠 지금 이제. 일단은 일단 샤코는 안전하게 버프 챙기면서 방광팟 판버프 컨트롤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수건을 바라보는 퍼플팀의 특징상 괜찮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를 주지 네. 않으면 되거든요. 정상적인 생각으로 일단 기본적인 생각으로 샤코는 초반에 이렇게 카정을 하거나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자 바텀에서 AD를 많이 올린 네오나가 먼저 물어서 그 다음에 샤코의 다 잡죠 갱킹 잡아내는 성공했고요. 브라움이 이걸 잡아내는 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전멸 사용해서 걸음마다 살려라. 아 샤코 좋아요. 샤코 좋아요. 와 레오나의 그 갱호응력과 정말 뛰어났어요 방금. 그렇죠. 자 이어서 샤코가 또 갱킹을 합니다. 이번에 미드고요. 이번에 아, 네. 다 흔들어주고 있어요. 샤코가? 지금 정글 바텀 미드 잘하고 있습니다. 샤코가 초반 게임을 이렇게 흔들어주는 게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돼요. 샤코라면 다시 한번 이제 또 어디를 갱을 할지 미드를 일단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굉장히 샤코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라인이었던 게 미드가 굉장히 밀려 있었고요. 보트 굉장히 밀려 있었는데 보스는 굉장히 갱 호응력까지 뛰어난 챔프들이었어요.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퍼플팀은 살려야 되죠. 자 와드까지 꼼꼼히 근데 피드 전멸 없는 걸 아까 기억을 잘 해낸다면 근데 봤을지 안 봤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잘 기억을 해낸다면 괴롭힐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자 일단 피드 위치 확인, 확인되었고 샤코의 움직임이 지금 좋습니다. 샤코가 바텀 미드에 이어 탑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을지. 지금 샤코가 탑에 있거든요. 자 이거는 그런데 일단 피들도 왔고요. 어이구 깜짝이야. 어이구 깜짝이야. 네 오 피드 네 전멸이 어떻게 된 거죠? 아칼리 자르바 네 같이 빠졌어요. 같이. 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같이 빠졌어요. 어쨌든 아이쿠 깜짝이야. 근데 생각보다 유지령 연에서 아칼리가 더 좋다 보니까 원콤을 못 낼 때 지금 자르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지금. 맞죠. 자 그래서 피들이 와 봤습니다. 그런데 은신 왜 안 보이죠? 네 같이 그냥 비켜주네요. 보다듬어 줍니다. 피들이 옆에서. 아 자르반 한 CS 차이가 지금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네요. 집 갔다 오면은 더 차이가 날 거고요. 근데 바텀 상황이 지금 루시안과 징크스의 CS 차이가 여기도 두 배입니다. 오 징크스가 한번 따였는데도 네. 이렇게 되면 템이 더 잘 나오죠. 그렇죠. 이 정도 CS면은 킬 하나보다는 돈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네. 오묘합니다. 지금 분명히 죽은 건 징크스인데 왠지 모르게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 걸 보여주는 게 네. 탑은 블루팀이 우세하고요. 네. 미드는 비슷하고 옷은 퍼플팀이 우세해요. 그렇죠. 지금. 바텀은 심지어 갱킹을 당했음에도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이제 또 샤코가 이제 레드 먼저 먹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버프 타이밍과 그 근처에 있는 애들은 조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샤코는 블루 시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샤코가 지금 체크를 안 하고 있죠. 자기 버프 타임을. 이게 14초 나 레드였나? 정도 나오거든요. 블루가. 나 레드였나? 레드 왜 안 나오지? 자 바텀으로 가네요 이번에 샤코. 네. 나는 쿨하게 버프는 나중에 먹겠다. 그렇죠. 생각나게 기억해냈어요. 나 블루였지. 나 블루죠. 맞다. 달려가자. 생각해냈어요. 좋습니다. 선불로 했죠. 이쪽에 왜 지금 유척 정글 들고 있나 했어요. 저거 가끔 하는 실수거든요. 근데 저게 버프 바꿔서 먹으면은 네. 없이 하다 보면 네. 아직 손 레였나. 네. 더블루 드라이. 이거 들어왔어요. 자르반이! 핑크 바드까지 샀어요! 우리의 해설을 들었나봐요! 그런데! 딜교환의 상태가! 와, 진짜 아까웠어요, 방금. 네! 이거 아칼리가 체력이 생각보다 많네요. 자베를 먼저 가가지고. 자베를 먼저 가서 죽지를 않았어요. 콘서트기 되게, 네. 게임 특성을 찍은 것 같죠? 바로 이제
체력이 찼거든요. 아, 그랬죠. 아, 진짜. 와. 이거 탑이 한번 이렇게 솔킬 딸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조합이에요, 자르반. 그리고 자르반은 핑크 와드까지 소모해가지고 킬을 노렸던 건데, 극히 실패했으니 말이죠. 이게 엄청나게 큰 손해로 다가오죠, 이제 또. 버프 털리고요, 레드. 그렇죠. 탑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뭐, 버프. 탑 쪽에 붙어 있는 레드 버프는 사실 샤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일단 샤코는 저기다 제사드리고 있어요. 이거 언제 오나. 아, 이제 때 먹네요, 이제. 버프 이용해서. 좋아요. 아, 맛있게 먹었죠. 피들은 이제 피들이 똑똑한 게 레드를 갈 법도 한데, 아 이거는 이제 레드를 가면 샤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 보세다가 지금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이번에 바텀에 브라움 6레벨 찍었거든요. 피들의 갱킹 핑크 와드까지 지금 꼼꼼히 하고요. 야 생각보다 와드를 많이 사는데요.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기본 와드만 이거 장식만 쓸 줄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 선 먼저 싸우면 거는데요. 먼저 아 피드 완전 궁극기 정확하게 사용했고요. 이거 이네요. 뭐 따로 호 하나 나갔지만 데미지는 불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잡아냈어요. 이렇게 보스에서 갱을 성공하면 샤코가 네. 레드를 먹어도 행복하죠. 맞습니다. 자 이번에 탑 위험한데요. 정수가 하나 더 있나요? 정수가 하나 더 있는데 큐를 안 던지고 나갔으면 저렴한 기적같은 생존력. 와 여기서 아 근데 와드 확인 안하고 먹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샤코가 오 있거든요. 브라운도 피가 좀 없네. 근데 강타 가지고 5초 4초. 아 강타쿨 돌았고요. 이거 이러면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와드 아 이거 봤어요. 진짜 다행이다. 피어를 저기다 일단 걸어보고 걸어놓고 이거 과연 이거. 아 네 무리하지 않겠다. 그럼 전멸이 없거든요, 샤코. 맞습니다. 샤코 우리가 더블로 붙으니까 몸살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 노노해. 맞아요. 저도 약간 제가 스틸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저럴 때 좀 재는 게 있긴 해요. 내 몸에 버프가 있는가, 내가 제압 골드인가 그런 것들을 따진 다음에 보통 들어가거든요. 저는 제압 골드는 필요 없고 버프만 네. 따집니다. 아. 버프가 되게 아깝거든요, 정글러 입장에서. 네, 버프는 아까워요. 네. 난 못 먹거든요, 다음에. 다음 몇 번 이후부터는 이제 다 자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피들이 바텀에서 유유갱 크게 한번 만들어내서 이제 바텀은 더 힘들어질 거거든요. CS 차이도 점점 더 벌어질 거고. 이거 그래도 지금 기력이 없기 때문에 아칼리한테 좀 딜교를 걸었죠. 자, 일단은 백핑이 찍히는 아 와드가 있었네요. 야 와드 진짜 꼼꼼하게 합니다 이거. 이거 롤 잡스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원래 랭크대로 아니 내가 보는 친구의 브론즈 리그는 이러지 않았는데 피들 빠바밤 와우 핑크 와드까지 꼼꼼하게 뽑아주면서 잡아냅니다. 굳이 하진 않아도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효키를 만들어내는 거 아주 좋죠.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또 루시안이 CS를 많이 따라왔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바텀에 죽으면 강해지네요. 이거 뭐 드래곤볼인가요? 죽으면 CS를 더 와 이거 자 일단 브라움이 이네요. 본 앞전멸 힐 궁극기에 이거. 근데 힐이 다시 들어가서 근데 카메라가 갑자기 아 네오나가 킬을 했고 여기서는 징크스가 루시안을 킬을 했고 이러면 원딜이 킬한 쪽이 조금 더 이득이죠. 브라움 좋습니다. 궁 쓸 때마다 2인 에어본 빡빡빡 터지면서 잘 맞추고 있어요. 탑 타워 철거하는데 성공했고요. 자르반 레오나가 굉장히 지금 궁을 다 맞춰주고 잘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지금 브라움과 징크스의 연계가 차차작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몇 번 성공했죠. 자, 샤코가 초반에 이득을 좀 봤던 거 그리고 카정 성공한 거 이외에 지금 이후타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거 약간 답답한 상황인데요. 샤코가 이렇게 무난하게 시간이 흐르면은 퍼플팀이 조합이 그래도 좋거든요. 사실상 초반에 블루팀 네. 이득을 봐야 하는데 퍼플팀이 오히려 지금 좋죠. 굉장히 맞습니다.
사실상 똑같은 갱 성공이라고 해도 탑에서 성공한 거랑 보스에서 성공한 거는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바텀은 두 명의 라이너 총 네 명이 서 있는 라인이고 탑은 죽어도 한 명만 죽거든요. 아, 자 이번에 샤코 네, 와 이거를 확인을 잘 했어요. 와, 핑하가 있었긴 했지만 다 박혀 있어요. 네, 아 지금 바텀 근처에 핑하가 하나, 두 개 오는 구간에 또 하나. 아, 핑하 봐십니다. 이런 거 알기 힘든데 네. 보시 굉장히 지금 이 블루와 퍼플 팀의 싸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자, 핑하가 또 설치했어요. 아, 진짜 많이 설치하시네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 같긴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핑하. 이렇게 뭐 많이 해도 이렇게 해서 이득 본다면은 좋은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일단 피들이 또 와 있어요. 일단 이거는 확인하지 못했죠. 예전 같으면은 공포감. 따다다다다다. 와, 또 이렇게 유효키 피들 스틱 아주 좋습니다. 프런지리그 하셨지 않게 아주 잘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양팀의 정글러들이 초반에 좀 피들 스틱이 뒤쳤었는데 그거를 지금 궁찍고 난 이후에 많은 걸 보여주면서 완전 존재감 드러내고 있습니다. 파랑 팀의 이게 6랩 전이었으면 샤코가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렇죠. 6랩 때 사실 샤코가 세지는 건 맞는데 피들 너무 세거든요. 맞습니다. 자, 일단 이거 카운터 정글 이거 하나는 잘하고 있어요. 아직 꾸준히. 사실상 피들이라는 챔피언이 레드 의존도가 높지 않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제 또 왔어요. 과연. 자, 아이고, 피어. 공포 락 공포. 잘못 빨았어요. 잘못 빨았어요. 아이고 맙소사. 하지만 브라움이 뒤에 왔고요. 자르반이 EQ. 자르반 아이 너무 요한데 돌레만데 치고. 샤코 어디 있나? 샤코 위로 갔구만 이 자식. 헤헤 잡았다. 여기가 아닌가? 아니었구만. 여기서 또 그 와중에 카탈이 나와. 칼리 조. 자르반 대마시야. 그렇죠. 깔끔하게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저마는 덤이죠. 그렇죠. 네, 콤보의 시작은 저마도 항상 걸고 보는 겁니다. 일단 있으면. 아, 재밌네요. 자, 이번에 징크스까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브라운 위에 있는 거 봤는데, 네. 있었어요. 일단은 살려주는 건가요? 강해져서 돌아와라.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자르반 숨통 트이고. 네. 자르반도 지금 키를 두 개까지 총 먹었거든요. 처음에 데스 한번 하고 그리고 CS도 지금 매섭 개 쫓아가고 있고요. 탑도 먼저 밀어냈다는 거에서 되게 네 잘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조용한 게 제드인데 제드 백수 스코어거든요. 빵빵빵. 제드 뭐 없나요? 제드? 제드 뭐 딱히 눈에 띄는 건 없어요. 네, 일단 조용해요. 제드가 뭔가 좀 해줘야 난 제드였는지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일단 사실상 제드가 네. 생각보다 좀 중요한 피들! W 빠졌을 때 들어갔죠. 와, 갱킹 타이밍 네 섰습니다. 피들 스틱 이렇게 또 한 번 유효 갱킹을 미드에서 만들어줍니다. 와, 피들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백스 스코어에서 지금 1데스를 추가하면서 제드 미드 타워도 밀리겠죠. 이러면 약간 위험한데 샤코가 빨리 와서 다음 웨이브에 밀릴 수 있거든요. 아, 일단 피가 좀 많네요. 막 처음에는 샤코가 너무 잘해가지고 놀랐는데 와 피들 네 피들 참고 참아서 지금 그래도 버프랑 그런 거 카정은 많이 당했는데 자 이번에 또 조우. 아 이거 또 만났어요. 피 안 걸리죠. 이거 피 안 걸리죠. 박스가 피 안 걸리는데 아, 네. 너무나 좋아. 네. 샤코 잘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신경을 아주 딱딱 건들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브라움이 이걸. 와! 감 좋아요. 맞을 뻔했어요, 심지어. 그걸 피한 샤코도 대단하고요. 싸우는데 이렇게 해줬는데 죽었죠. 탑에서, 네. 아칼리. 터집니다. 지금부터 궁극기 조금. 지금부터 궁극기 난다. 레오나 궁극기 이상 했는데, 레오나가 일단 조금 많이 버텨주긴 했는데, 네, 카타리나가 더블킬, 징크스 살아났고요. 제드가 불안 끌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어서 전멸 써가지고 하나 더 잡을 수 있죠? 자, 전멸, 드롭, 칼 같은 전멸을 썼어야 되는데, 네, 아깝죠. 이거 피를 주워 먹으면서 크는 챔피언들이거든요. 제드나 카타는. 입니다. 그래도 일단 제드가 킬 하나 따라가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카타리나 4어시.
일단 거기에다가 제드나 아칼리 같은 암살자 챔토는 굉장히 피자한테 약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둘 다 잘 커가지고 어떻게든 파고들던지 아니면 1-3을 스플릿을 해서 무조건 1에서 이겨주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아칼리만 잘 커고 제드만 좀 제드가 좀 부진하다는 것은 좀 아쉽거든요 지금. 자 아칼리가 정수 하나 미니언 타고 저거 잡았었는데 일단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던 걸로. 지금 비들이 샤코 정글 타고 있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샤코가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아칼리가 일단 잡아냈네요. 미니언 한 것 같죠? 미니언 빠진 걸로 보아. 핑카드. 지금 굉장히 잘. 또 비들! 이거 일단 잡아내는 딜이 부족해 보이고요. 피드 한번 끊어줘야 돼. 네,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피드 제압 골드 먹었고요. 여기서는 아칼리가 죽어가는데 핑크와드 지금 먹거든요. 각오해. 이거 옆에 조용히 살아 있었어야지. 네. 좋아요. 와, 아칼리. 연속 킬이거든요. 아칼리 살아갔고요. 브라운까지 잡아왔는데 성공합니다. 게임 순식간에 뒤집어졌어요. 글로벌드 차이 거의 차이 나지 않고 블루까지 먹을 수 있죠. 이러면. 징크스 노려. 자르반이 이걸 또 이거 멍 때리면서 일단 잡았죠. 점화가 있는 라인 자르반이죠 이거. 자 자르반이 지금 세요. 이거 자르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레오나 죽을 수도 있겠어요 이거. 역으로 그냥 샤코를 노려보는 이러면 둘 다 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죠. 잠깐만 잤어요. W 딴데 팔아먹고 와가지고 딜 부족했죠. 샤코 잡을 딜이 부족한데 이러면 큐 많아 돌면은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이 샤코는 또 어디로 갔는가? 빠져 나갔어요. 이거는 잡히겠죠. 여기 또 이런 루시안이. 루시안이 또 이렇게 한 개 팀킬 스코어를 추가하면서 깨우치지 못했어. 오늘은 깨우치지 못했네요. 예, 피디 신났죠. 까마귀 던질 때마다 아주 팀원들이 상대팀이 뭉쳐주면 안 되거든요. 상계해야 되는데 뭉쳐가지고 같이 맞아요. 이거 너무 아쉽네요 이거. 네, 확실히 상상 이상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브론즈님들 좋고요. 뿌듯하네요. 자 미드 이번에 자르반이 약간 던졌는데 브라미 뒤에서 잘 커버를 해줍니다. 피어 걸렸죠? 큐. 브라움 잘하고 있어요. 이거 줘야 됩니다. 이거 미드 줘야 돼요. 답이 파괴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됐으면은 이 차를 좀 흔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거 샤코가 두들두들 해줘야 됩니다. 샤코가 운영을 좀 할 때인 것 같아요. 블루 버프도 본인이 그냥 먹었던 걸로 보아 아마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 것 같긴 한데. 약간 피들보다 자신이 한타 기여도가 낫다라는 거는 뭐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누구 한 명을 좀 더 빼서 귀찮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런 걸 지금부터 해야 될 때입니다. 게임을 풀어나가기 위해선. 자 위에 시야 안 잡아두고 저기 숨어있던 이유는 조금 궁금하지만 네 물어보진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시간인가요? 용시간이 좀 멀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모습. 퍼프팀 전원이다. 징크스가 선두. 지금 이제 샤코가 스플릿을 하는데 네. 스플릿의 기본 전제는 라이너 1대1을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샤코가 못 이기죠. 이런 방어적으로는 라인 밀고 도망치고 이런 식으로 이기지는 못해도 저렇게 귀찮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르반 이쪽을 빼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득입니다. 자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그림 하나 만들어야죠. 해줘야죠. 네 이겁니다. 샤코의 운영이 통하고 있어요. 까마귀 토토동톡 9대 2트. 자르반 약간 위험하죠. 저거 아무리 단단하다 하지만 8진 3인구! 들어갔어요, 브라운.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피들이! 이거 게임이 어떻게 되죠? 잘했는데. 피들 하나 잡아냈는데 성공하고 다 죽었네요.
헐. 이 샤코가 운영을 한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4대5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5대4를 해버렸어요 지금. 아 방금 같은 경우는 지킬 수는 없었지만 일단 예 궁도 안 썼죠 심지어. 어 궁도 안 썼네. 네. 어 이거 그냥 썼어요. 아 핑크카드 걸렸고요. 지금 궁극기가 아 네 나로호. 왕. 어 자 이번 이거 잡아낼 수 있나요? 본체는 잘 찾아냈고요 자르바니. 이거 블루가 있기 때문에 울죠. 어 집요합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르 한 분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요 샤코한테 지금 저거 잡아야 돼 하면서. 레오나 템이 굉장히 특이해요. 어? 어? 워머그? 워머그? 워머그라니 이거를 첫템으로 시야 삭다하는 워머그. 피가 쓸데없지 많다 했어요. 아 그러네요 피가 빼곡해요. 저거 근데 단단하다고 할 수는 없죠 저게. 그쵸 블록하게 해요. 네 W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탱킹력은 확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괜찮은 템이 많이 보이는데 뭐 일단 어 핑크카드 못 봤나요? 어 피만 이제 중위 30초가 남았기 때문에 어 3초인데 너무 빨리 준비하는 건 없잖아 있어요. 아 다음 핑크카드 아 그렇죠 확인했죠. 이제 샤코가 뭔가 보여줘야 될 차례거든요 네, 지금. 자 브라움 못 잡죠? 못 잡습니다. 너무 튼튼해요. 여기는 핑크카드 지우는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보이면 아 있었네 해서 지우는 거고. 저 여기서 이제 네. 자르반이 힘드니까 아칼리가 내려와 줘야 됩니다. 자르반 굉장히 잘 해줬거든요 지금. 다 꼬라 박았어요 지금 CS. 일단 그래도 아칼리가 성장을 잘 했다라는 거 그거는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아주. 그렇죠 샤코의 네. 운영에 아칼리의 백업을 더한다면 이득 볼 여지는 아직 많습니다. 자 근데 피들 공 조심해야 돼. 피들 위치를 확인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게 그건 있긴 하거든요. 저 피도 그렇죠, 또 준비해요 또 준비해요 또 준비해요. 자 정면에서 장악이 좀 부족해요 이게. 어 일단 스틸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공포 하나 걸리면 어 아, 일단 도망치는 성공을 했습니다. 루시안 멍 때려요. 너 뭐하냐 너 지금 요새 아 현자 타임 맞죠. 루시안 현자 타임 현자 타임 어? 지크스 덤벼? 아 네 깨달았고요. 튕겼다 루시안. 아 이거 망했죠 여기서. 자 두번째 펜타킬이 나오기 어? 아 루시안이 이걸 어, 탈주 하죠. 네. 탈주예요 이건 탈주예요. 자 역으로 노려보는데 피들이거든요. 정말 아, 깔고 네 터졌네요. 퍼즐을 좀 늘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튕긴 게 아니고 아 돌아왔네요. 현자 타임 끝났습니다 루시안. 네 현자 타임 가지시고 계셨죠. 네 잠깐 쉬고 있었어요 하다가 게임하다 힘들어서. 저 아 너 없냐 너 스마 없냐 이러면서. 네. 아 이거 막 들어왔어 이거. 아 근데 카타 왔거든요. 카타 겁나 세죠. 네 오 자꾸 문신 두드려 맞습니다. 문신 어 또 피들 다다다다다다다. 와 역으로 이거를 피들이 여기서 또 궁을. 근데 레오나는 단단해요 미기적. 피들이 어? 존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 허 제드. 아 이거 왜 뒤도 안 들어보고 도망쳐 이거 한번 뛰어들. 아 브라우미 근데 이거 방패로 또 큐 막아줘서 그렇죠. 카타리나 살았고요. 자 아칼리가 이걸 그 아칼리가 뭔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네 일단 좋았어요. 근데 점수 다 써가지고 이제 얘는 아칼리한테 한 개 남았는데. 아 근데 이게 아 네 그럼 이 머리통을 찍어버립니다. 여기서 샤코가 또 잡아내고. 정신없네요 게임이 지금까지 롤자스 중에서 가장 정신없는 롤자스가 아닌가. 아 정말 정신없어요. 약간 게임 분위기로 보면 약간 팽팽해 보이는 게 있긴 한데 지금 글로벌 차이가 많이 차이 나고 있죠 퍼프팅과 블루팀에. 차이는 많이 나는데 어쨌든 네. 뭔가 비슷해 보여요. 네. 딱히 정도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이 핑어는 아, 아까 아칼리 때문에 받은 거죠? 선물이죠 그냥. 아 아칼리였나요? 깜짝 상자 암호가 담긴 선물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상자 아무 느낌 써가지고 막 주고 하면서 선물이야. 버프 갖다 주고. 그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저번에 별거 아닌데 그거 되게 웃기더라고요. 아 블루를 지금 고등학생 그냥 먹어버리네요. 이거 제드가 좀 슬퍼하겠어요. 아 그러네요. 게임이 30분 가까이인데 아직 3강이 안 떴어요 사쿠가. 오. 28이죠? 아직도 두 개나 더 쌓아야 된다는 슬픈 현실. 자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이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 여기서 운영을 줘야 되는데 아칼리가 좀 해줘야 되거든요. 잘 큰 챔피언을 앞세워서 스노우볼링을 굴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아칼리가 좀 유동적으로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루시안 또 깨어진 브론즈! 현재 타임 또 왔어요! 안 돼! 안 돼! 처형 당했습니다. 샤르반! 포더킹! 루시안님 어떤 대화가 오고 있을까요? 지금 채, 저기 저쪽에 모르겠어요 저는. 저 이제 모르겠어요. 피드! 궁극기 소리가! 와 데미지 착살나죠. 이거 죽겠는데요! 자 이건 게임 끝나고 알아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루시안이 자꾸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면은 그렇죠. 네 게임이 힘들거든요. 다 있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후반은 원래 원딜 캐리인데 원딜 잠수를 타면 그렇죠. 이렇게 되죠 게임이. 네 하지만 깨알같이 W 먼저 쓰는 이거 자르만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이거 레 저만은 없거든요 아칼리. 이큐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마티를 이렇게 하나요? 화이트가 또 때려주고요. 화이트 이러시 그리고 팀원이 와서 살아가는데 성공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칼리가 갑자기 기왕 했더라면 살았을 텐데 말이죠. 자 이거 위험합니다. 와 팀 카타리나가 샤프를 지금 잡았고요.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때마 씨야! 씨 안 닿았어요! 쓰고 이제 네 잡아냈네요. 아 백핑 파랑 팀의 포탑이 이거는 왠지 이분들의 멘탈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루시안이 잠수하고 있는 거는 바론도 나가고 있고요. 프리바론이죠? 네. 핸드 타임이 좀 긴데요. 이거는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게임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은 그때는 다른 분들에 대한 민폐입니다. 지금 다른 분들뿐만 아니라 같이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위험해요. 이거 아프거든요. 네 그러다 지금 끝 공간에 딱 맞으면 형 진짜 죽는데요. 이제 이 정도 힘은 죽습니다. 600 얼마? 이거 징크스 궁 한번 빵 때려볼만 하거든요. 네 전 저렇게 보이면 그냥 때립니다. 일단 맞던 안 맞던 맞으면 좋은 거고 무난하게 여기서 이제 자 또 탑라이너 간의 조우가 있었습니다. 자르반 기차가 좀 길게 잡았어요. 대마시야 잡을 수 있겠는데 말이죠. 여기 또 카타리나가 핑크하드 깔아주면서 너님이 죽어있다. 이렇게 약간은 할만했었는데 루시안이 이렇게 튕겨버리면 그냥 끝이죠. 아무래도 지금 튕긴 것도 아닌 게 튕겼으면은 아마와 마방이 많이 증가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돼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맥박이 되면 햇빛 한번 찧어주고 피를 궁극기 세레머니 그리고 첫 번째 경기 이렇게 끝나겠네요. 브라우미 2네요. 뭐 또 조냐 이렇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경기 퍼플 팀의 승리로 끝났네요.
아하. 아, 이게 좀 아쉬웠네요. 루시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싸우셨나봐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게요. 일단은 뭐,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MVP 투표 진행하는 동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딜그립 한번 확인해보고. 네, 여기서 다음 경기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